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요즘 김건희 윤석열, 쉽게 말해서 윤김의 범죄행위가 난다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양평 서울 간 고속도로 종점 병원건 잘 알고 계시죠? 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해서 저는 그 얘기를 안겠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김건희가 양재택과 양재택의 첫노릇을 하다가 2008년도에 윤석열로 갈아탔죠. 그 2008년도에 김건희, 최은순 등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양평 땅이 그 산지법 위반을, 산지관리법이라고 있는데요. 형질변경을 하려면 산지관리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위반해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서 땅값이 56배나 올랐답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양평군수, 김도 그죠? 양평군수가 자기가 스스로 실토했듯이 윤석열 장모 봐주느라고 내가 쌩 고생을 했다는 영상 보셨습니까? 서울의 소리에 오늘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양재택의 첫노릇을 하다가 2008년도 말에 조남욱이 윤석열을 소개해줘서 윤석열의 또 품을 안긴 김건희인데, 과연 2008년도에 이뤄진 산지법 위반으로 지목변경해서 56배 땅값이 오른 이건 양재택이 뒷배를 봤을까요? 아니면 윤석열이 봤을까요? 여러분 누가 봤을 것 같아요? 아, 잘들 모르시네. 아무튼 2008년도니까 양재택을 차버리고 윤석열로 가서 2008년 말부터 김건희를 윤석열이 잡아들여가지고 본거를 했는데, 아크로비스타 비동 306호에서 현가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병원권에 더해서 이 형질 변경, 또 2009년도에는 고속도로 접속역의 형질 변경을 양평군수가 또 해줘가지고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거 저희가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을 해서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이런 자들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 낱낱이 알려야 되겠죠. 아, 그래서 갈수록 골마 터집니다. 국민의힘 김건희 똘마니 김기현이가 아무리 윤석열을 그렇게, 또 김건희를 그렇게 미화해서 김건희를 성녀로 만들려 하더라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의 커넥션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올 10월달쯤이면 김건희는 아마 빵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서울의 소리 믿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의 범죄 행위는 갈수록 많이 드러날 거다. 지금 최은순이가 또 양평에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그 땅을 어떻게 사서 또 어떻게 불법 형질 변경을 해서 땅값을 튀겼는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들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동거 생활하다 2012년 결혼한 이후에 양평 땅투기 사건도 일어났죠. 김선교 전 양평 군수가 윤석열 장모 허가 내주느라고 정말 똥 빠지게 고생했다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김성교를 만나면, 아이고 당신이 우리 장모 봐주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이거 무슨 말입니까? 범죄자끼리 서로 위로하고 감춰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윤석열의 치열한 범죄 행위가 드러남에도 윤석열은 대통령이라 저희가 기소를 할 수 없으니까 기소를 할 수 있는 최은순과 김건희를 저희가 낱낱이 여러분께
그 범죄 사실들을 알려가지고 하루빨리 예, 빵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김건희가 빵으로 가면 윤석열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김건희한테 네, 김건희 지시 받고 대통령 하던 사람이 김건희가 빵으로 가면 아마 그 이튿날 나 대통령 안 해 그러고 사표 낼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건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그 정신병자 정신병동에서 도망쳐놓은 놈 같은 윤석열이 김건희가 빵으로 가게 되면 아마 네, 탄핵도 필요 없고 타도도 필요 없고 수세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선일보 이명밖에 요즘 이명밖에 아시죠? 윤석열 정부의 요직을 전부 차지하는데 왜 이명밖에가 다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윤석열 정권에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나 고위공직을 들을 사람이 없답니다.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 말로가 훤히 보이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호, 유인촌, 김태호, 뭐 장재원, 권성동 전부 이명박, 사기꾼 이명박 똘마이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이명박이 누굽니까?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 그래서 우리가 감옥까지 보냈는데 다시 이명박 정권이 돌아왔다. 제2의 MB 시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윤석열은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이명박 사람들 데려다. 그 지금 방통위원장도 이동관이 제가 이동관이를 만나가지고 내일은 뭐고 욕도 해준 일이 있는데 이동관이 데려다 방통위원장 시키고 이재호 데려다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표 회장 시키고 뭐 이런 등등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명박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과연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이명박 사람들 데려다 요직이 안 치고 제2의 이명박 정권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동의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왜 민주당이 탄핵 못하냐 왜 민주당은 힘이 없냐 그러는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언제 정당이 앞장서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예, 항쟁을 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4.19 혁명도 당이 한 게 아니고 학생들과 초등학생까지 나서서 국민위에서 이승만을 몰아냈고 60항쟁도 정당이 한 거 아니에요. 학생들과 시민 넥타이부들까지 나와가지고 60항쟁을 우리가 성공했지만 예, 노태우 아가리에 쳐넣어준 그런 일이 있었죠. 촛불혁명도 민주당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0만이 모여서 예, 여론을 형성하면 민주당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비판하고 있는 일명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뒤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오면은 국회의원 떨어지는데 그러자 우리가 윤석열을 제일 예, 탄핵시킬 방법은 100만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민노총과 각 전국 시민사회단체들 예, 민노총을 유시해서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얼마 전에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 국민운동본부 발족하신 거 아시죠? 예, 군산에서도 이 촛불 그 행동 집회에는 안 나오더라도 이제 연합해가지고 오면 민노총 농민들 단체들 함께 나오는 그런 일이 머지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은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전국 집회를 열고 촛불행동도 예, 전국 예, 집회를 여는데 이번에는 함께하지 않지만 머지않아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100만 예,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으로 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바로 탄핵 소추안을
나는 발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는 거, 평화적으로 끌어내는 건 1차적으로 100만 촛불을 어디선가 군산에서 모이든 서울에서 모이든 부산에서 모이든 모이는 게 청결 문제다. 언제 모일 거냐? 그 모이는 시점이 예 여론이 돌아서고 언론사들이 그 촛불 집회를 생중계하고 국민의힘이 4분이 일어나서 4분 오열되고 민주당에 지금 170석인가요? 그 사람 전체가 깃발 들고 함께할 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만들어야 민주당이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누구 예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믿지 말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이 윤석열 몰아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나 저기 노래 한 곡 하고 갈래. 네 내가 가수 초심으로 요즘 나섰는데 예, 이 새끼 누가 뽑았다 한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더 높여줘. 군사 독재도 실탄 정권도 별 쓰레기 정권 다 겪어봤지만 난 살다 나라 민족 싹 파르쳐먹는 나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네. 국민이 세운 싸워서 지킨 민주와 평화 통일 반전반에 싹 말아쳐먹는 이 새끼 도대체 누구냐. 미국 일본의 간첩 새끼냐. 전이들 전쟁터로 끌려가기 전에 이 새끼 끌어내리세. 일본 놈들은 강제노동도 위안부도 다 없었다는데 이 새끼는 일본 가서 돈가스 처먹고 나라 존심마저 빼주고 왔다. 미국에 가서 깍두기 일본에 가서 땅가리 내 나라를 전쟁터로 내보려 하는 놈 이 새끼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신내 미사일 폭탄 터지기 전에 저 새끼 끌어내리세. 전국민 중에 90%가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노동자를 촉폭이라고 전 국민들을 깡패로 몰라. 노동자가 편해야 국민들 행복하고 미쳐먹은 술도 집도 노동자가 만든다. 이런 천하의 개새끼를 만나 이런 새끼를 누가 뽑았나. 노동자 총파부쟁 불붙었으니 이제 너는 끝났다. 전국민의 촛불 횃불 불타오르니 이놈의 술판도 끝났다. 예, 감사합니다.